경남대학 들어가겠습니다. 경남대학 제가 이거 과거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야가 갑자기 이상하게 많이 뜬 적이 있었죠. 근데 이게 이름을 바꿨어요. 엔터 파트너즈로. 그러면서 요거 세 개, 경남대학, 블레이드 엔터, 그 다음에 일야 요런 식으로 해서 세 개가 순환 출자 구조예요. 요렇게 돌아가면서 요런 식으로 순환 출자 구조라고. 근데 이 블레이드 엔터가 블루베리 NFT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또 이거 등락이 엄청나게 많았었던 거고, 경남대학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요 매출처가 레모나예요. 레모나. 레모나고, 여기 엮여있던 것도 모두 다, 또 여기 나와있죠. 3부 토건, 이석산업개발, 뭐 DYD. 그러면 여기 또 웰바이오텍 나오는 거죠. 웰바이오텍 가는 거고, 이게 또 이어지게 되면은 또 EM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리튬 쪽으로 또 나오는 거고, 그죠? 여기 보시면 ES 큐브, 라이브 플렉스, 감성 코퍼레이션, 서울리거, 클라우스 홀딩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또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그 리더스 기술 투자 이런 식으로 또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초기에 과거에 이제 그 작전 세력의 거의 세력이라고 볼수 있는 게 EN인베스트, 요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EN인베스트, 그 다음에 투자종합적으로 들어온 게 그로우스앤밸류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위드윈 조합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요거 세 개가 가장 큰데, 요거 세 개가 세력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금줄을 대주는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고, 세력 지도에도 많이 나온다. EN인베스트가 그 베노 ENR, 베노 그 홀딩스죠. 베노 홀딩스 여기도 진행을 하면서 KRM과 고스트 로보틱스 이런 식으로 해서 테마도 여러 가지를 타고 있다. 어쨌든 간에 엔터 파트너즈 요거 보시면은 뭐 경남제약의 1인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분율은 상당히 높긴 해요. 순환 출자 과정이니까. 그리고 얘들이 전환사채 가격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주가 올릴 때마다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 뭐 재무제표 보시면 엉망이죠. 이거 엉망인데 이런 거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뭐 BPS 이런 거 똑같고. 아까 얘기 나왔던 라이트론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이 엉망인 거고. 사업 목적 최근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추가를 했는데, 신규 사업으로 이제 방송이나 이런 쪽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보면 부동산 임대원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곁다리를 하나씩 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가 원래 회사는 플라스틱 사출 및 금형 사업인데, 전형적인 우회 상장이죠. 아까 위에서 보셨듯이 방송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출 성형, 뭐 금형 설계, 뭐 이런 거 당연히 안 되죠. 적자 회사인데 뭐 맡겨주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거래처가 없잖아. 거래처가 없으니까 쓸데없이 그냥, 아, 나는 방송을 하겠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회사 자체가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 다음에 외식 프랜차이즈 갑자기 해요. 금형 사출 외식 프랜차이즈. 맛있겠어요, 이게. 맛있겠냐고. 근데도 신기한 게 여기가 장사가 좀 되더라고. 공격적인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철스크랩 사업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프랜차이즈가 꽃마름이라는 곳인데 샤브샤브 집이에요. 샤브샵집. 좀 공격적으로 이런저런 곳에 하면서 이제 백화점에도 좀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환 조건, 전환가에 830원대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빈대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 다음번에 이제 방송 쪽으로도 얘기 나올 수 있겠죠. 방송 쪽 얘기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다음 뭐 최근에 이제 또그 위짓이나 뭐 티사이언티픽 이런 것들 또 뜨는 거 보니까 NFT 이런 쪽으로도 가상화폐 쪽으로 좀뜰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블레이드 엔터 이것도 뭐 가격대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도 개판이에요. 그죠? 뭐 재무 이런 거볼 필요도 없고, 플레이크의 2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플레이크가 결국에는 1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뭐32% 지분 요 정도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요둘 사이는 좋지가 않은 상황이다. 시가총액 404억이죠. 404억. 매출도 못 내는데 404억이다. 그리고 이 매출 자체가 실제로는 7배 정도 떴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건 문제점이 많은 거죠. 남성용 콘돔, 그다음에 마스크 필터. 마스크 필터 이거 끝났죠. 콘돔 이거 일본한테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 유니더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안 되고. 그다음에 블레이드 크리에이티브는 무슨 IP를 갖다가 통해서 NFT 플랫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분명히 이거는 이제 가상화폐로 한번더 띄울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싸이월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CBI가 싸이월드 인트로메딕을 갖다가 가져와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얘들 다 쫓아냈죠. 인트로메딕 애들. 왜냐? 인트로메딕이 상장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자, 보시면 이제 경남제약에서 이제 연결회사니까 뭐 매출액 이런 것도 반영을 하는데 여기는 보면 레모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빈대 쪽으로는 거의 거래량 그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내용이 상당히 많고. 여기도 보시면 전환 조건, 전환가액이 1000원대. 그러니까 뭐 많아봤자 1200원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주가 한번 흔들어주면서 올리면은 전환하고 다 팔아먹는 거 가능하겠죠. 청구 기간 보시면 지금 이미 청구할 수 있는 부분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요 부분은 그냥 뭐
사채 그냥 원리금 받고 이자 받으면 되는 부분이다. 변동 보시면 여기 있죠? 블레이드 엔터가 클라우드 에어에서 플레이크로 이렇게 최대 주주가 바뀌고, 여기가 라이브 파이낸셜이었는데 클라우드 에어로 이름이 바뀌었다. 바이오 제네틱스에서 경남 바이오 파마에서 블루베리 NFT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본이 없잖아. 바이오에서 갑자기 가상화폐로 간다. 근본 있습니까? 아니죠. 경남제약은 빈대로 이제 올랐는데, 뭐 오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고, 요새 레모나 누가 먹습니까? 그죠? 레모나 안 먹으니까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다. 결국에 블레인드 엔터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20%밖에 안 되지만 80%의 이제 지분을 갖다가 들어오려고 경영권을 갖다가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 시가총액이 783억 원 정도. 빈대출몰에 뭐 이런 식으로 강세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얘들이 파는 빈대는 모스펜스라고 얘기해가지고 요겁니다. 요거 판매량이 전년 대비해서 3배. 그럼 오히려 동성제약이 많이 올라가는 게 맞겠죠. 이 3배 해봤자 시장에서 품귀가 됐을 뿐인 거지. 얘들이 생산량을 엄청나게 늘렸는데 품귀가 됐다. 이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거 코로나 진단키트 이런 거랑은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탄력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겠죠. 매출 및 수주 상황 이렇게 보시면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뭐 아래로 내려가면 갈수록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 그죠? 프랜차이즈 스크랩 부분 이런 식으로 여기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매출액 자체가 향후에는 크게 날수 없다. 레모나 드시는 분들 주변에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여기도 전환가액이 1720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는 1000원대만 올라가면 되는 거고, 하나는 1720원, 하나는 12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세 개를 다 합해도 지금 대략적으로 4000원 정도면 되는 건데, 이 주가 중에 하나만 띄어가지고 8000원, 세 개의 합이 8000원만 된다고 얘기하면은 이 기업은 두배 이상의 차이가 볼 수가 있다라는 단순 계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갖다가 왜 사느냐? 그죠? 왜 사느냐? 거래량 터졌다고 산다? 왜 사느냐? 안 사죠. 안 삽니다. 빈대가 뭐 영원할 것 같아요. 빈대 뭐 얼마나 영원하겠어요, 그죠? 안 삽니다, 이거. 차트 한번 볼까요? 경남제약에 대해서 왜 사는지 진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무제표 아무리 볼줄 몰라도 빨간색이 있는 건 종목을 제외하는 게 맞아요. 실제로 봤을 때 삼행을 레모나로 해야 한다. 레모나로 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 거래량이 이거 터지는 거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한 100억 정도면 돼요, 100억. 이 100억이 어디서 오느냐? 쉽죠. 아까 그 세력지도 있는 애들 중에 몇 명한테만, 야, 테라사에서 니들 해먹은 거 여기 들어와가지고 좀 같이 해먹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얼씨구나 하고 이거 올리는 거야. 일도 아니에요, 이거. 아까 이게 경남제약이 얼마였어요? 한 1700원이었나? 1700원? 그럼 지금 이 아래에서 모았던 금액들, 이 아래에서 모았던 이 금액들, 이 금액들에 뭐 하는데 얼마 들어갔겠어? 올리고, 그죠? 여기서 올리고, 올리고. 이 거래량 터질 때마다 그냥 빠져나가는 거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굳이 살 이유가 없어요, 이런 건. 이름 자체도 마음에 안 들죠. 블레이드 엔터네. 이 뒤로 돌려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거 사고 싶냐고. 19,650원인데 1,200원이 됐어. 왜 사, 이거? 또뭐 있었지? 엔터 파트너. 이것도.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지고. 심지어 여기 뒤에 돌려보면 이만큼 있잖아. 거래 정지됐다가 풀린 회사. 뭐 먹을 게 있다고 이렇게 들어오겠어요, 그죠?